베델 장로교회의 새 건물은 꼰다르꼬와 볼리비아 사이 레메디오스 데 스칼라다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건물은 2023년 10월에 착공하여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와 층간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타일, 그리고 금속 구조의 지붕을 결합한 혼합 구조입니다. 지하 전체의 굴착 작업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올해 4월에는 전체 주변부의 기초판과 기초벽의 콘크리트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차량 접근 경사로가 완공 단계에 있어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고 있으며 소방 설비와 전체 건물의 예비 수도 탱크도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지상층의 슬래브가 콘크리트로 완성되어 계단과 엘리베이터 및 화장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타일로 지지될 기초도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앞으로 6월과 7월에 1층 시공을 마무리하고 8월 초에는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완전히 마칠 계획입니다. 이 건물의 전체 완공 예정일은 내년 초로 예상됩니다.